안녕하세요. 솔라시도 솔라입니다. 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솔라시도 컨텐츠 중에 제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뭘 하는지 보여주는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오늘은 제 2탄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솔라는 비행기에서 무엇을 하는지 해외에 나가는 또 스케줄이 생겨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또 여기 마녀공장과 함께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저는 지금 에미레이트 항공을 탔습니다. 오랜만에 비행기를 타려니까 너무 설레네요. 어메니티도 있어요. 현재 시각 저녁 12시여가지고 많이 피곤한 상태예요. 일단 타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밥 정하기 메뉴. 영어라서 어렵네요. 이게 술인 것 같고 디너. 어! 한국어가 있었어. 한국어가 있어요. 큐. 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라운지여가지고 스카우트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비행 시간은 한 10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아마 밥 먹고 자고 수분 충전하고 화장실 가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가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 떠납니다. 지금 제가 자다가 잠이 깼는데요. 6시인데 제가 이제 활동 끝나자마자 거의 바로 가는 비행기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지금 밥도 아까 전에 주문을 다 했는데 제가 그냥 자버렸어요. 이 장시간 비행을 하다 보니까 눈이 너무 뻑뻑해요. 피부도 너무 건조하고 그러므로 제가 오늘 또 아까 마녀공장과 함께 한다 했잖아요.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바를 제품 바로 마녀공장 물콜라겐 제품입니다. 앰플 이건 크림이에요. 이게 그 피부 콜라겐이랑 비슷한 비건 콜라겐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물콜라겐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뭔가 이 피부 좀 탄력을 좀 이렇게 올려주는 듯한 느낌?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여기가 되게 건조하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쫀쫀해요. 제 목도 소중하기 때문에 목까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발림성도 되게 가벼워서 엄청 끈적이지 않고 되게 흡수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앰플만 발라도 되게 쫀쫀합니다. 이제 크림을 발라볼게요. 일단 뚜껑에 있는 거. 와, 되게 쫀쫀하다. 제 얼굴이 쫀득이가 됐어요. 절레절레 절레동안 너무 건조했는데 바르고 나니까 되게 촉촉하고 되게 쫀득쫀득해졌어.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산 아이템 컨텐츠를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괄사를 챙겼었잖아요. 괄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마녀공장. 이게 장시간 비행을 하다 보면은 몸도 얼굴도 약간 뻐근하잖아요. 얘는 하트핏이어서 여러 면으로 할 수 있는데 오션에 오이씨. 제 손이 되게 작은데 손에 그냥 딱 이렇게 들어와서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기도 편리한 것 같아요. 작아가지고. 아 이거지 이거지. 이 브이콜라겐 제품들이랑 같이 사용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자극도 줄여주고 탄력 있게 뭔가 케어할 수 있는 느낌. 브이콜라겐 제품들이랑 이 괄사까지 같이 사용하면은 확실히 좀 붓기도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두피까지.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 오, 시원하다.
뭔가 좀 먹어볼까? 라운지를 가볼까? 여기 뒤가 바로 라운지라서. 너 밥 먹었어? 과일 먹었어. 아, 진짜? 나는 아까 모히또를 시켰거든? 무알콜. 근데 내가 자서 치우셨어. 한번 시켜볼까? 아, 목테일 모히또. Normal virgin? Non alcohol. 아. Non alcohol 먹자. 아, 어. Yes, yes. Yes. 한국 분이 알아들으셨어. 영어로 말하셨어.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솔라 TV. 솔라. 솔라 시도예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오. 네. 어, 맞아요. 레인지.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들어와도 되나요? 네네. 아. 와, 감사합니다. 넣어드릴게요. 아, 이렇게 담아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시간 비행을 하다 보니까 다시 건조해지고 있는데 한 번 더 발라보겠습니다. 일단 이 브이콜라겐 멀티밤. 저는 멀티밤을 목에 제일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 이 멀티밤 같은 경우는 팔꿈치나 발 뒤꿈치 각질 정돈도 되고 다양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크기도 작고 이래서 휴대하기도 편리하고 좀 갖고 다니면서 건조함을 막아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앰플도 한 번만 더 발라야지. 지금은 어이? 있는 것부터 알뜰하게 비행기 내리면 이제 바를 시간이 없어서 내리기 직전에 이렇게 한 번 더 발라줍니다. 마지막으로 내리기 전에 괄사 한 번 하고 마지막 괄사까지 하고 붓기 없는 편안한 얼굴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산뜻한 비행이었다. 네, 이제 곧 내리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저는 이제 비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10시간 정도 비행을 했는데 잠을 한 5시간 잔 것 같아요.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마녀공장과 함께 이렇게 비행기 내부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아주 알찬 하루였습니다. 알찬 비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